지금 꼰대 같았어요. 아 그죠? 예. 저도 민초 다릅니다. 예. 난 아몬드 봉봉. 소중한 하루 보내십시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별에서 온 퀴즈입니다. 우리는 네. 별에서 온 퀴즈입니다. 저희 별에서 온 퀴즈는요 말 그대로 90년대와 이제 2000년대 중반까지의 그 감성을 갖고 그 라떼는 말이야라는 그 느낌으로 퀴즈를 일단 그냥 마구잡이로 풀어보는 식이고요. 네. 만화방에서 이제 노는 네. 재밌는 이 분위기 환경 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뭐 퀴즈와 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아 너무 설명을 일목. 요연하게 일목요연이 왜 이렇게 길어 근데 그야말로 별에서 온 퀴즈이기 때문에 네. 총망라해서 우리가 추억하는 퀴즈가 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궁금한 퀴즈가 될 수도 있고 라떼는 마리아가 공감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아주 뭐 재미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말씀이 많네요. 약간 꼰대 같은데요. 미안합니다. 뭐 저는 그야말로 별에서 온 그대에서 맡았던 어떤 백수의 역할이죠? 네. 예, 저희들은 그런 역할입니다. 네, 저는 알바생 미연이고요. 이 항상 만화방에 계시는 손님들을 항상 외상을 하시고 여기 항상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맞아요. 예. 알바생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별에서 온 퀴즈에서 만화방 주인입니다. 아, 여기 항상 오는 조세호 씨랑 남창희 씨를 보면서 퀴즈를 함께 풀어보면서 차라리 재밌는 시간을 만들자. 라는 이름으로 만화방 주인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납니까? 아, 예. 아, 접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쵸? 저는, 예, 전 좋아합니다. 전 좋아합니다. 그 라떼를 네. 당연히 좋아하고요. 네. 그때 그 문화에 못 잊어갖고, 아직도 그 추억 삼아서 네.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좋아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 또 이쪽이 더 좋잖아요. 아, 저는 직접 퀴즈를 내봤잖아요. 네. 미연 씨가, 아, 상상 외로 되게 라떼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찜을 깠으면 좋겠어요. 좀 더 옛날? 그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네, 이렇게 같이 문제를 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 되게 재미있고 신나요. 아 좋습니다. 이건 내려. 오! 사장님은 창희 씨를, 창희 씨는 저를, 저는 사장님을, 예? 그리고 미연 씨는 본인을. 본인을. 예. 아. 아니 근데 정말로 너무 다 잘해주셔서 꼰대가 아니신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뽑았습니다. 겉으라 그럴 수도 있어. 지금 꼰대 같았어요. 아 그죠? 예, 아 잘 뽑았네요. 잘 것 같다. 잘 것 같다. 잘 것 같다. 근데 저는 사실 가끔 제가 내가 좀 꼰대인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말이야 라는 것을 앞에 붙여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조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 봐. 난 저 말투가 꼰대 같았어. 꼰대. 난 저 말투가 꼰대 같았어. 아니 이게 꼰대 아니야. 말은... 저예요? 조세호. 그래요? 난 조세호. 많이 알잖아요. 저요? 네. 많이 안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운이 좋은 편이죠. 운이 좋아서 그렇구나. 네. 네. 지금 약간 꼰대 같았어요. 뭘 꼰대 같아요? 약간, 아, 운이 좋아. 예능감을 가장 먼저. 아. 미연 씨 셀프 받았어요. 이게 다 다르게 뽑았어, 우리. 나는 남창이. 아, 저 뽑았어요? 나는 남창이 씨. 우리는 미연 씨죠. 저는 김한. 아, 김한. 아, 사장님. 아, 이것도 꼰대. 왜? 이걸... 아, 왜냐면 우리가 일렬로 앉아놓고 이런 걸 하니까. 아, 진짜 꼰창이. 아, 저는, 예, 예. 저는 사실은 누구보다 김한 사장님의 프리선언을 기다렸었고. 예. 왜냐면 저분이 왜 아직까지 프리선언을 안 하시라 생각을 했었고. 예. 프리선언을 하자마자 막 이 기계와 흥을 주지 못하는 모습에 100% 평정한다라는 확신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능감은 이제 막 흥을. 나르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졌지만 잘 싸웠다. 끝.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문제였고요. 아바라요? 아이 무슨 이것도 연습 게임이죠? 아이스 바닐라 라떼. 와 진짜? 와 몰랐어. 지현씨 알았어요? 네. 이거 알았죠?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바라. 아바라? 네. 카페라떼 까라. 까라 차고 들어가세요. 핫바딸? 사바딸. 사랑에 빠지면 달리 보인다. 핫바딸? 사랑에 빠진 딸기? 사랑에 빠진 딸기는 뭐야? 바스킨 로빈스. 사랑에 빠진 날씨. 아
저는, 딸기. 아, 저는 민초단이라 가지고 잘 몰라요. 저도 민초단입니다. 예. 난 아몽, 아몬드 봉봉. 아몬단이구나. 아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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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좋아하는 게 엄회 좋아합니다. 엄회. 엄회가 사실은. 네? 아니 알죠. 야곱? 야곱 가이 있네요. 동생. 야, 아, 야, 야채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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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꼰대에서 벗어나려고 막 많이 공부했네. 야채곱 진짜 야곱이라고요? 야곱이라고요? 수부지? 미연. 수분 부족 지성. 우와, 뭐야? 수분 부족 피부 피부에요? 지수? 오, 지성 피부. 아~ 수부지? 수부지. 어, 이쪽은 또 뷰티 쪽은 또 우리가 약했어. 네. 뭐예요? 아, 피자나 치킨 공주. 오, 오 진짜? 거기 피치 세트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거기 불고기 피자랑 치킨이나 시켜 먹으면 짱이에요. 그런데 이게 꼰대. 누가 물어봤어요? 왜 그 왜 이게? 아니 뭐 정보 주는 거 안 주는 거야? 아, 좋은 거네요. 오케이 좋아요. 오늘 안 와? 알죠. 알죠. 오늘 오는 놈 아닌 놈. 오늘 놀 사람. 오늘 아예 없놈. 오늘 노는 놈. 오늘 아 놈 오늘 스포츠 경영에서 왔고 놀 뭐야 놀러 왔고 NNC야 갑자기? NNC가 아, 됐어. 아 스포츠 경영에서 왔구나. 놈 아 모르겠다. 아 놀다 아, 아는 놈인가. 알죠. 와. 어느 정도는. 아 네 여러분들 오늘도 소중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희 적방이 네. 7월 8일 별의 손 퀴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놀러오세요.